네. 초후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조선일보를 그만둔 송희영 전 주필의 조카가 대우조선해양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특채가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송희영 전 주필의 조카 강모 씨는 2009년 2월 대우조선해양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특별 채용 형식으로 강씨한 명만 뽑혔는데 당시 채용 점수 등이 입사 요건에 맞지 않아 사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사 담당자를 불러 채용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 씨가 채용된 지 한 달 뒤에 남상태 당시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송전 주필의 조카 채용도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박수환 씨와 가까운 송전 주필에게 남 사장이 연임을 청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9월 민유성, 송희영, 박수환 세 사람이 중국 골프 여행을 함께 다녀온 뒤 대우조선의 쌍둥이배 명명식에 참석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유명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새누리당 당직자였던 김모 씨를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상근 고문으로 위촉한 게 강 전 행장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과 프로필 사진 등을 찍어준 인연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억대 연봉과 함께 사무실과 법인 차량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